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커넥티드의 네론입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애플 스토어에서만 독점으로 판매 중인 맨프로토 픽시 플러스 미니 트라이팟 키트입니다. 맨프로토 픽시 삼각대는 이미 워낙 유명해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오늘 제가 소개할 모델 같은 경우는 일반 모델과 디자인 및 구성이 조금 다르다는 것과 애플 스토어에서만 독점으로 판매하는 제품이란 것이 기존 모델과의 차이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박스에는 밀봉실이 양쪽 모두에 부착되어 있으며 박스를 개봉하면 픽시 플러스 미니 삼각대와 스마트폰용 클램프 그리고 고프로 어댑터가 들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맨프로토 픽시 플러스 미니 트라이포드 키트에 들어있는 클램프에는 보시는 것처럼 잠금 레버가 달려있다는 점이 개인적으로 아주 마음에 들어서 이 제품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레버를 당겨서 클램프 길이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으며 레버를 밀어서 고정시킬 수 있다는 부분이 아주 만족스러운 데다가 조작성 역시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을 만큼 우수한 편입니다. 아이폰을 비롯한 스마트폰을 클램프에 확실하게 고정시키기 위해서는 보시는 것처럼 클램프의 위아래를 꾹 누르면서 잠금 레버를 밀어주시면 되고요. 이 상태로 픽시 플러스 삼각대에 연결해주시면 모든 과정이 끝날 정도로 아주 간단합니다. 클램프의 마감 퀄리티가 우수해서 스마트폰을 아주 안정적으로 고정시켜주는 부분과 클램프 상단에 콜드슈가 제공되기 때문에 마이크 등 부가 액세서리를 연결할 수 있다는 점도 마음에 듭니다. 제품에 동봉되어 있는 고프로 어댑터 역시 클램프와 마찬가지 방식으로 픽시 플러스 트라이팟에 연결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맨프로토 픽시 플러스 미니 삼각대는 약 19cm의 길이와 229g의 가벼운 무게 때문에 휴대하고 다니기에 불편함이 없다고 생각되며 그립 부분도 일반 모델과는 다른 모양을 하고 있는 점과 고무로 되어 있는 점 덕분에 그립감이 상당히 좋다는 부분, 푸시 버튼을 이용해서 보레드를 원하는 위치로 이동 및 고정하는 과정이 매우 직관적인 부분, 그리고 클램프와 스마트폰이 맞닿는 곳이 쿠션감 있는 재질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이 제품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맨프로토 픽시 플러스 미니 삼각대 키트는 보시는 것처럼 삼각대로 활용할 수도 있고 핸드그립으로도 이용할 수 있는데요. 애플 스토어에서만 판매 중인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일반 모델과는 차별화되는 클램프와 그립부의 디자인과 재질 덕분에 스마트폰을 더 안정적으로 고정시켜주고 훨씬 더 뛰어난 그립감을 느낄 수 있게 해주며 고무 재질 그립으로 인해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 제품을 삼각대로 활용할 경우에도 스마트폰이나 고프로 혹은 컴팩트 카메라 등을 안정적으로 거치해서 사용하기에 무리가 전혀 없을 정도로 전체적인 제품 마감이 좋다는 점은 아주 만족스럽지만 높이 및 길이 조절이 되지 않는다는 부분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스마트폰이나 고프로 등으로 브이로그를 촬영하기 위해 핸드그립을 구매하시려는 분이나 책상이나 테이블 등에 놓고 쓸 미니 삼각대를 구매하시려는 분이라면 애플 스토어에서만 판매하고 있는 이 제품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과 함께 오늘 소개해드린 맨프로토 픽시 플러스 미니 트라이팟 키트의 개봉기 및 간단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이 리뷰가 제품 선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전 더 커넥티드의 네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